안녕하세요, 아르지나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꼭 리뷰해보고 싶었던 제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이번에 마침 애프터샥 에어로팩스 제품을 리뷰해볼 기회가 생겼네요. 요즘 이쪽에서 제일 핫한 브랜드에서도 제일 최신 모델입니다. 제가 골전도 이어폰을 왜 리뷰해보고 싶었냐면요, 헤드폰 측정 장비에서 음질 측정이 실제로 되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설마 했는데 이게 또 측정이 되네요. 그래서 골전도 이어폰 리뷰로서는 아마도 세계 최초로 측정 데이터와 소리 체험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골전도 이어폰이 어떤 구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요, 관자놀이에 진동 유닛을 접촉시켜서 뼈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합니다. 고막을 거치지 않고 달팽이 관으로 바로 소리를 전달하죠. 골전도 이어폰을 쓰면 청력 보호가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골전도 이어폰도 결국 청신경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청력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어폰을 오래 착용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쓸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어폰이 귓구멍을 막고 있으면 외이도 내부 온도와 습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귀 안에서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버리죠. 골전도 이어폰은 귓구멍을 막지 않기 때문에 외이도 오염 예방에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커널형 이어폰하고는 다르게 주변 소음도 그대로 다 들어오죠.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가 쉬워서 어디에서 써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골전도 이어폰이 업무용이나 운동용으로 특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리뷰하는 에어로팩스도 그런 쪽으로 특화된 제품이죠. 골전도 이어폰의 핵심 기술력은 역시 진동 유닛인데요, 애프터샥은 600개 이상의 골전도 특허 기술을 가진 베테랑 회사입니다. 에어로팩스는 자사 기존 모델보다도 진동 유닛이 더 작고 가벼워졌는데요, 진동 유닛 설계를 개선해서 음질은 오히려 더 좋아졌죠. 유닛이 작아져서 착용감도 좋고 위치를 잡기도 훨씬 좋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부피가 많이 줄었습니다. 피부에 닿는 부분들은 모두 부드러운 우레탄으로 마감해서 촉감도 좋네요. 그리고 에어로팩스는 IP67 완전 방수까지 됩니다. 아예 물에 담가도 방수가 되니까 내구성이 확실히 좋죠. 완전 방수를 위해서 충전 단자가 마그네틱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반대로 끼우려고 하면 자석이 밀어내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 케이블을 써야 되는 점은 제품을 오래 쓰다 보면 케이블이 고장나서 난감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냥 쿨하게 케이블을 하나 더 줘서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네요. 이어폰을 쓰지 않을 때는 저절로 작고 동그랗게 말립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파우치에 쏙 들어가죠. 파우치 날개도 자석으로 고정되는 방식이라서 쉽고 빠르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공간도 넉넉해서 충전 케이블도 같이 여유있게 들어가네요. 이제 에어로팩스의 음질을 헤드폰 측정 장비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골전도 이어폰을 리뷰해서 음질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리게 될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에어로팩스를 테스트해보니까 주파수 대역폭은 200Hz에서 15kHz까지 확보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오픈형 이어폰보다 저음만 약간 덜 나오는 수준입니다. 심지어는 주파수 응답도 상당히 플랫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주파 왜곡도 소리가 재생되는 대역 내에서는 특성이 꽤 좋네요. 쉽게 말해서 소리 왜곡이 일반 이어폰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음질 측정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괜찮아서 상당히 놀랍네요. 한편으로는 에어로팩스가 귀막에도 같이 제공하는데요, 귀를 막고 소리를 들어보면 고음 쪽은 거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진동으로만 들리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중음 대역 아래로 한정되고요, 고음은 사실상 오픈형 이어폰처럼 웨이드와 고막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됩니다. 에어로팩스는 오히려 그런 점 덕분에 소리가 일반 이어폰만큼 자연스럽게 들리네요.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지금부터 에어로팩스의 사운드를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픈형 이어폰인 에어팟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참고로 골전도 이어폰이 소리를 크게 듣는 것 자체가 애초에 좀 힘들더라고요. 소리를 키우면 관자놀이에 간질간질한 진동이 느껴져서 오래 쓰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골전도 이어폰 특성상 주변으로 새어나가는 소리도 많죠. 그런 점들 때문에 자연스레 소리를 좀 낮춰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팩스가 음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걸로 노래를 진지하게 들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운동하면서 브금트는 용도로 생각하면 딱입니다. 소리를 크고 빵빵하게 듣고 싶은 분들께는 불만이겠지만요. 청력 보호에는 오히려 반강제로 도움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골전도 이어폰도 일단은 블루투스 이어폰에 속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무선 이어폰들 테스트하는 방법 그대로 연결성도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연결성 관련 스펙을 보면 에어로팩스가 블루투스 5.0의 SBC 코덱만 지원하는데요. 어차피 코덱 음질이 중요한 제품군이 아니니까 코덱은 기본 코덱만으로도 충분하죠. 블루투스 5.0을 지원해서 끊김이 적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딜레이는 250ms 정도로 측정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평범한 블루투스 헤드폰 수준이니까 무난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볼 때는 요즘은 앱에서 자동 보정을 해줘서 딜레이를 거의 못 느끼죠. 무선 신호 강도도 블루투스 헤드폰 수준으로 좋고요. 끊김은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에어로팩스는 통화 품질도 상당히 괜찮네요. 듀얼 빔포밍 마이크에 노이즈 캔슬링 기술까지 써서 수준급 통화 품질을 제공합니다. 에어팟하고 비교해서 녹음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애프터샥 에어로팩스는 듀얼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에어팟같이 좀 좋은 무선 이어폰들하고 비슷한 설계죠. 덕분에 에어로팩스가 처음 환경에서 통화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지간한 무선 이어폰들보다 훨씬 좋은 통화 품질을 보여주네요. 에어로팩스는 멀티포인트 연결도 지원하는데요. 동시에 두 대의 기기하고 연결된 상태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유튜브 보다가 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바로 받을 수 있죠. 전용 앱이 따로 없다 보니까 멀티포인트 페어링 과정이 좀 길기는 한데요. 설명을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에어로팩스를 착용한 상태로 페어링을 진행하면 한글 음성으로 안내해줘서 더 쉽네요. 멀티포인트 페어링 방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드리면요. 일단 처음 전원을 켤 때 길게 눌러서 페어링 모드로 진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샥입니다. 배터리가 보통입니다. 페어링. 다시 전원 버튼하고 멀티펑션 버튼을 같이 길게 누르고 있으면 멀티포인트 페어링 모드로 바뀌고요. 멀티포인트가 가능합니다. 이때 첫 번째 기기하고 페어링을 해줍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연결이 끝나면 일단 에어로팩스 전원을 끄고요. 전원을 종료합니다. 다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서 페어링 모드로 전원을 켭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샥입니다. 배터리가 보통입니다. 페어링. 그 다음 두 번째 기기하고 페어링을 하고요.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에어로팩스 전원을 껐다가 켜면 방금 페어링한 두 기기가 동시에 연결됐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샥 에어로팩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일단 음질도 괜찮고 통화 품질도 좋아서 성능으로는 확실히 추천드립니다. 소형화한 디자인에 완전 방수나 멀티포인트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멀티포인트 페어링 말고는 기본적인 사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부담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해봐도 가격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완성도네요. 애프터샥이 왜 인기가 있는지 에어로팩스를 써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이상 아레제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